네, 사실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저는 사실 김윤철 감독님 그리고 백미경 작가님 이두 분의 조합만으로도 아, 나는 이 드라마 꼭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희선 선배님, 김선아 선배님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대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작품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선택을 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은 좋은 인연으로 닿아서 이런 작품 하게 돼서 너무너무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영광인 게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셨어요. 이태임 씨. 예. 우리 그 김선아 씨랑 김희선 씨가 한 3살 때부터 활동을 하셨죠? 자.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렇죠. 많이 봤다라고.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어렸어, 우리도. 김윤철 딱 이름, 성함 석자가 주신 그 믿음.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봤을 때 대본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 뒤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궁금하니까 계속 내일이 궁금하고 모레가 궁금하고 그래서 나는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 복자의 내일, 모레 그리고 한달 뒤, 두달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자로 이 사람으로 꼭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게 굉장히 컸고. 네, 요번에 백미영 작가님, 김철 감독님 뵀는데, 일단 너무 말이 통하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도 다 너무 잘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 하니까, 아, 이런 분들하고 작업하고 싶다. 네. 물론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감독님을 뵀지만 감독님, 작가님 두분다 너무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게 돼서 그래서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다채로운 즐거움 JTBC.